소크라테스를 몇 번 하긴 10번 정도 하긴 했는데 아직 너무 부끄러운 실력이라서 한 번만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뭔가 오늘은 애프터 바캉스를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어서 뭔가 이제 휴가를 끝내고 왔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빨리 회복을 해서 제가 아직 방콕 휴일 중에 못 벗어나가지고 좋아서가 아니에요. 너무 힘들어서 일단 오늘 운동하는 것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. 잘 못해서 제 필라테스 운동복이랍니다. 위에는 운동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짬해서 해요. 발꼬락 양말 이렇게 이제 운동 끝나고 피부 관리 받으러 왔거든요. 지금 피부가 너무 많이 타고 너무 많이 좀 간지러워요. 많이 타서 그런가? 평소에 햇빛을 잘 안 보다가 햇빛을 너무 다량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할 게 뭐 수분 폭탄, 셀 피트니스 관리라고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거래요. 그래서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건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 해서 그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요거 PHA 라인 하고 네. 그 다음에 부원장님 모셔가지고 꼬리지 네. 버전이 눌러도 있고 네. 그런 버전이 있고 그런 버전이 있어요. 근데 물론은 스텝 회사 아닐까 모르겠고 네 고맙습니다. 부원장님 잘 오세요. 네. 지금 세안하는 건가요? 네 클렌징 해드릴게요. 네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이거는 이제 그 PHA 수분 라인 마사지 크림이거든요. 얘가 이제 영양 공급해 주는 거예요. 아, 일단은 얘를 진행해 볼 텐데 네. 약간 뜨거울 수 있거든요. 처음에는 네, 처음에는 거의 느낌이 없으신데 네. 조금씩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약간씩 뜨거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많이 힘드시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. 조금 네. 조정해 드릴게요. 네. 네, 시작해 볼게요. 네. 그냥 처음에 약간 따가울 수 있으세요. 괜찮으시죠? 네. 지금은 거의 아무 느낌 없으신데 네. 처음에 딱 들릴 때만 네. 제가 이제 피부에 탁 그 햇빛에 탔거든요. 네네. 탄 것도 이거 하면 좋은 거네요. 네. 일단 세포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네. 많이 받으실 수 있죠. 그런 부분에서 피부를 원래 상태대로 돌려주네. 네. 이거 원래 많이 타신 거예요? 네. 많이 탔어요. 원래 이런데 이렇게 진짜 많이 탔어요.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? 태국 같았어요. 얘는 한 얼마나 받으면 좋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초반에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4주 정도 네. 4회 정도 프로그램을 조금 하시고요. 그 뒤에는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총 한 10회 정도 하시면 확실히 네. 효과가 있죠.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안쪽에 네. 자극을 줘서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죠. 효과가 빠지는 거라기보다 이제 나중에 원래 노화 속도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관리하시기는 되게 좋은 레이저이긴 해요. 저 이제 관리를 다 끝냈어요. 뭐가 별로 푸른 느낌이지? 피부가 뭔가 좀 톤톤해진 느낌인가? 톤톤 그래서 진짜 많이 탔죠.
이거 봐. 이게 원래 내 색깔이에요. 이만큼 탄 거예요. 팔도 진짜 많이 탔어요. 화이트 태닝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하려고요. 자연적으로 나 좀 돌아온 데서 일단 피부과는 여기서 지금 베스 볼 쓰려고 물 받고 있어요. 이제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러쉬 제품이 있는데 이게 보습에 엄청 좋더라고요. 로즈 아르간 보디 컨디셔너. 네, 요거 지금 요 며칠 계속 태국 갔다 와서 쓰고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. 몸이 막 간지럽잖아요, 원래. 근데 간지럽지 않고요. 되게 좋더라고요. 바스볼은 요 제품을 쓸 거고요. 메나 러쉬 거고요. 더 엑스페리멘터네요. 아, 러쉬가 바스볼이 제가 몰랐었는데 일본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사둔 게 좀 있어가지고 사둔 것만 쓰고 더 사진 안 할 거예요. 더 좋은 바스볼을 알아봐야 되겠어요.